자료 둘러 내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를 해드릴 주택 여기 있습니다. 유럽형 외관에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고요. 앞에 이런 화단들도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옆쪽입니다. 진짜 보시면 이쁘죠? 정말 유럽형 외관 가지고 있고요. 자, 이쪽에 정원들, 화단하고 이런 것들도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 제가 한 컷만 보여드릴 거예요. 자, 보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산호석으로 되어 있고요. 밑에 아래쪽이 한지 종이장판입니다. 밑에 황토가 약 15cm 정도 시공이 되어 있고요. 여기 60평, 연면적이 60평이나 되는 주택입니다. 자, 그러면 바깥으로 나가보죠. 이쪽이 대문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현관이고요. 자, 지금 깔끔한 정원 보고 계시고 이쪽이 창고입니다. 자, 그러면 왼쪽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 뒤에 보시는 여기는 태양 그 광이 아니라 태양열입니다. 여기 태양열로는요, 2층의 난방 겸 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는 당연히 도시가스도 이용을 하고요. 난방 방식이 총 3가지나 되는데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또 갑니다. 자, 여기 담장들은요, 현무암 벽돌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게가 하나당 뭐 2, 3kg씩 나간다고 하는데요. 상당히 무겁고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오른쪽 뒤편 가봅니다. 자, 여기가 뒤편 창고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여기 공간 하나 또 따로 있는데 이것도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체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는 것도 체크해 주시고, 여기가 각지입니다. 각지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동하기도 좋고요. 주차하기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태양 열이 되겠습니다. 예, 태양열 그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도 숨은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취미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공에서 본 경계 체크하겠습니다. 빨간색 안쪽이 오늘 주택의 경계가 되겠고요. 이쪽이 남동향입니다. 이쪽이 남향이고요. 이쪽이 남향입니다. 햇살은 하루 종일 들어오는 각지에 위치하기 때문에 주차 보시면 이렇게들 다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시 오늘 주택의 현장입니다. 이미 앞선 전체적인 자료들로 오늘 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주택은 도심의 편리한 생활권과 그리고 전원의 넉넉함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외관도 보시면 유럽형 외관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와는 반전의 내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부는 제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체크해드릴 때 한번 확인하시고요. 먼저 외관부터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오시면 제가 서 있는 여기 이제 오른쪽입니다. 주택의 오른쪽인데요. 이쪽에 창고가 하나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나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약 1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가꾸신 이 나무들을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먼저 여기 볼까요? 자, 이쪽에 지금 현무암으로 된 벽돌이 있습니다. 자, 이 하나하나가 다 이제 무게가 또 장난이 아니던데, 요렇게 해서 외관을 집과 잘 어울립니다. 그죠? 외관과 이렇게만 딱 보면 진짜 유럽에 어디 있는 휴양지에 있는 주택들 같습니다. 그만큼 이 나무들, 화단들, 화분 잘 갖고 두셨는데, 바깥쪽에 있는 이 화분들은
분실을 안 하신다고 하네요. 그만큼 이 동네가 살기가 좋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상한 생각을 하나요? 여튼 이렇게 이쁘게 가꿔두신 흔적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국화도 있고요. 수국부터 시작을 해서 무화과도 있고 여러 가지들 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이 이제 대문이 되겠습니다. 대문 철제로 되어 있는데 안쪽에는 제가 잠시 후에 안내를 해드리고 이쪽 옆으로 좀 더 가볼게요. 자, 앞쪽에 아치 형태로 된 담장 장미군요. 장미가 또 있고요. 영국 장미 같은데. 자, 이쪽으로 오시면 나무들이 많네요. 자, 여기도 화분들, 화단들 쭉 가꿔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쪽은 주목도 있고 단풍나무부터 시작을 해서 얘는 모가인데 모가 잘 익어가고 있군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바깥쪽 외관은 꾸며져 있습니다. 내부에서 제가 잠시 더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쪽도 이런 거 보시면 밑에 아래쪽에도 튼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소품들도 보시죠. 이렇게 해서 이런 소품들도 이렇게 있어도 안 가져가시나 봅니다. 여튼 아주 제대로 만들어 두셨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이쪽 들어가 볼게요. 먼저 왼쪽을 좀 볼까요? 왼쪽으로 보시면 이런 야외 수도가 지금 세 개가 나와 있는데 이 야외 수도 당연히 광역상 수도를 이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쪽에 수국들도 있고요. 자, 밑에 여기는 자갈로 깔아놨습니다. 잔디마당은 없습니다. 관리하시기가 그만큼 수월하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이쪽에는 큰 나무들과 휴레기도 나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쪽으로 조금 더 가보죠. 자, 여기서는 이제 왼쪽으로 조금만 돌아가 볼게요. 자, 이쪽 현관 쪽입니다. 이쪽에도 이제 디딤석은 이건 맷돌이군요. 맷돌로 되어 있고, 자, 조그만 화단들 다 이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옆으로 해서 안쪽으로 쭉 이어지도록 되어 있고, 여기가 현관 쪽인데요. 현관 좌우측으로도 나유기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꽃식물들이 즐비합니다. 자, 그리고 이쪽 올라가는 계단은 화강암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요. 자, 이쪽에 현관 쪽이 되겠습니다. 예, 안쪽은 제가 들어가서 이제 꼼꼼하게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내부를 공개해 드릴 텐데요. 자, 먼저 안전방충망이 있습니다. 안전방충망 통과하고 오른쪽에 신발장이 있고요. 자, 안쪽에도 여러 가지 소품들 이쁘게 다 만들어 두셨습니다. 밑에 바닥도 타일로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중문이 있습니다. 중문은 삼연동 슬라이딩도가 되어 있고요. 자, 안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짜잔짠짠. 자, 안쪽으로 쭉 들어오시면 위치부터 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왼쪽이 거실입니다. 거실이고 바로 맞은편 TV 뒤편이 안방이 있습니다. 안방 옆에 욕실이 하나 있고 그 다음 오른쪽에가 주방입니다. 분리된 형태로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과 오른쪽에 방이 하나 있는데 이쪽은 드레스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부터 볼 텐데 1층은 방이 둘이고요. 욕실이 하나입니다. 2층도 방이 둘, 욕실이 하나. 그러면 총 방은 4개, 욕실은 2개고요. 또 2층에는 다용도 공간, 아주 기가 막힌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전체 방은 4개입니다. 자, 체크하겠습니다. 거실 쪽 한 바퀴 쭉 돌아볼까요? 1층이요. 1층이 41평입니다. 41평이고요. 등록상 2층이 19평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면적이 넓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1층이 41평이면 엄청 넓죠? 자, 보겠습니다. 특징들을 짚어드릴게요. 자, 먼저 거실, 외관과는 조금 사뭇 다릅니다. 반전이라는 게 이런 건데요. 외관은 스타코 작업에 그 다음에 틀근 콘크리트 구조 그리고 또 스페니쉬 기와 이렇게 외관만 보면 유로평의 주택으로 보였는데요. 여기 내부를 좀 봐드리면 위에 있는 목재로 된 것들은 다 이
장흥의 편백입니다. 전라남도 장흥의 편백들로 해놨고요. 그 다음 밑에 바닥이나 이런 것들은 황토입니다. 내벽도 그러고요. 황토 작업을 해놨습니다. 황토 같은 경우는 높이도 뭐 한 15cm 이상 높인 상태에서 바닥도 전주산 종이장판, 한지장판을 깔아두셨습니다. 여기는 이제 당연히 오칠도 됐고요. 전주에 있는 그 전문 업체에서 직접 와서 시공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바깥과 내부를 따지면 동서양의 만남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위에 천정을 좀 보죠. 천정은 우무령 천정처럼 되어 있고 실링팬이 하나 돌아가고 있습니다. 등도 화려하고요. 시원합니다. 이 그 황토를 사용을 내부로 많이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내외부 단열, 내장, 외장 쪽으로 단열을 굉장히 또 두껍게 해놨습니다. 여튼 뭐 단열 난방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소파가 있는 쪽 볼까요? 소파 지금 4인용, 5인용 뭐 크게 다 넣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면적 공간 나오고요. 자, 그 다음 이쪽으로 살 돌아보겠습니다. 앞쪽에 TV월이 있는데요. TV월 뒤편, TV월이 왜 이렇게 넓어요? TV월 뒤편은 산호석입니다. 산호석의 장점. 습기는 빨아들였다가 내뿜기도 하고, 이 산호석의 장점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TV가 아주 초대형이 들어가 있는데도 공간이 여유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쪽을 볼까요? 자, 여기 창호가 있습니다. 창호는 이중창호로 다 되어 있고요. 자, 이쪽으로 오시면 제가 보여드릴 거, 카페 공간처럼 만들어 두셨습니다. 이쪽 안쪽에는 수납 공간이 하나 있고요. 개인 카페 공간처럼 여러 가지들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쪽 공간 보시면 그죠? 개인 카페예요. 여기서 직접 커피 내려서 드시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지인분들 오시면 또 여기서 커피 뽑아드리고 하는 이런 게 즐거움이라고 하십니다. 즐거움. 그리고 밑에 바닥도 보시죠. 이게 그 나무를 덧대 가지고요. 원래는 여기 밑에 타일인데 이렇게 해서 느낌을 좀 더 다르게 해놨습니다. 배 탄 기분인데요. 목재를 잘 사용을 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식탁이 엄청 크게 나와 있죠. 여기 이 공간들까지 다 보면 얘가 그렇게 커 보이진 않습니다. 굉장히 넓은 겁니다, 이게.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제 이쪽으로 가볼게요. 지금 바로 앞에 보시면 이 냉온풍이 되는 건데요. 이게 지금 저희가 난방이 총 세 가지를 합니다. 여긴 당연히 도시가스가 들어오고요. 거기다가 지열보일러가 들어오고 또 태양열이 들어옵니다. 온수보일러가 되겠죠. 태양열인데 여기는 지열보일러, 굉장히 효율적인 지열보일러에 나오는 그 열을 이용을 해서 냉방과 난방이 다 되는 거예요. 저도 이거 처음 봤는데요.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2층에 가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냉난방을 지열보일러를 이용해서 한다는 거, 이것도 하나 저도 배웠고요. 여러분들도 좀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타일들도 이쪽 포인트 다 잡아놨고요. 자, 이쪽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거 하나만 하는데도 시간이 꽤 많이 가네요. 자, 다음 이쪽으로 갑니다. 자, 이쪽에 안방이 있습니다. 안방을 또 보여드릴게요. 자, 안방 보시죠. 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붙박이 장은 아니고요. 장을 넣으셨고 바깥쪽 거실에 있던 소파를 이쪽으로 하나 또 가지고 들어와 계시네요. 이건 뭐 밖으로 빼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해놓으신 거고 침대도 큰 게 들어와 있고요. 여기도 한지로 벽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이 총 6대가 주택 안에 있습니다. 이것도 6대 참고해 주시고요. 자, 오늘 주택에는요. 원하시는 거 다 드리고 간다고 합니다. 뭐 100%는 아니시겠지만 원하시면 다 드리고 간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주택으로 따지면 아파트로 따지면 베란다죠. 베란다가 있습니다. 이쪽에도 보시죠. 수납 공간 좌우측으로 다 있습니다. 짐은 보지 마시고요. 공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공간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체크하시고요. 오른쪽에도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아파트 가면 좌우측으로 수납 공간들이 또 있기도 하죠. 자, 이렇게 또 보여드리고요. 자, 이쪽이 이제 안쪽에 그 욕실이 바로 옆에 있는데요. 이쪽도 욕실을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쪽에서도 이용을 하고 안방에서도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넓이가 굉장히 넓어요. 침대, 뭐 옷장, 장 뭐 이런 거 다 들어왔는데도 공간은 충분하니까 그렇게 좀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쪽으로 갑니다. 욕실을 한번 볼까요? 자, 욕실 굉장히 넓습니다. 욕조가 저기 안쪽에 샤워 부스가 있는 공간까지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 줄눈까지 시공이 다 되어 있습니다. 바닥에. 그리고 여기는 난방이 들어옵니다. 거실과 습식을 동시에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널찍하게 되어 있어요. 1층에 욕실은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가 이제 분리 형태로 되어 있는 주방입니다. 제가 보실까요? 한센브랜드로 되어 있고요. 상부장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덕션도 설치되어 있고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수납 공간들 다 보실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자리가 지금 두 개가 고정이고요. 앞에 하나가 더 들어와 있습니다. 냉동고까지 총 세 개가 들어와 있고 위에 천정에 등도 화려하고요. 뒤쪽에 이제 창문이 열려 있으니까 시원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탁 자리도 크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예. TV도 여기 뽑아 두셨군요. 예. 이것도 알차게 공간 활용을 해 두셨습니다. 자, 그 다음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는 이제 그릇이나 이런 것들도 수납이 되어 있고요. 자, 이쪽으로 또 가볼게요. 여긴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 냄새 나는 것들 여기서 다 조리하실 수 있도록 LPG, 가스레인지, 치사 가능합니다. 여기는 아예 앵글로 짜두셨군요. 선반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 세탁기도 있고요. 자, 이 공간이 사실 주방에서도 가장 필요한 공간이죠. 이쪽도 여유있게 잘 해두셨습니다.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일단 여기까지 일단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1층 공간을 마저 보여드릴까요? 자, 그러면 1층을 마저 한번 보죠. 자,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2층 여기까지만 안내를 할게요. 자, 여기 방이 하나 있습니다. 들어갑니다. 자, 여기가 이제 드레스룸인데요. 원래 이제 이 드레스룸이 없으면 방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방이 더 필요하신 분은 드레스룸 말고 방으로 사용하셔도 되게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공간이 진짜 넓군요. 자, 보이시죠?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도 벽지는 한지고요. 바닥은 종이장판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2층은 제가 잠시 후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2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 네, 나무 계단으로 되어 있어요. 멀바우로 되어 있고요. 되어 있습니다. 아, 옆에 계단실이 하나 있습니다. 수납 공간이 되어 있고요. 멀바우로 되어 있고 좌우 폭도 괜찮고요. 계단 높이도 높지 않습니다. 이 목재들 난간 손잡이들도요 아주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래쪽 보고 계시고요. 자, 오른쪽은 벽지가 아닙니다. 네, 벽지가 아니라 도료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올라오면 공간들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 오른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들어갑니다. 여기가 2층 공간입니다. 2층 공간 위치 좀 짚어드리면 왼쪽에 지금 방이 하나 있습니다. 왼쪽에 방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거실 공간 방이 하나 더 있고요. 그 다음 여기 미니 주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 옆에 욕실이 하나 있고요. 저기 방이 하나 있는데 저기가 공간 아주 특별합니다. 저건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쪽에 방부터 좀 들어가 볼까요? 자, 이쪽에 방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쪽에 방 침실 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에어컨 있죠? 침대 들어와 있고요. 자, 여기가 지금 현재 이 손자분들 들어오시면 손녀분인가 봐요. 네, 핑크핑크하네요. 이쪽을 들어오시면 이 침대 때문에 지금 문이 조금 덜 열리긴 하는데 다른 거는 다른 게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침실 공간, 침대 큰 거 들어와 있고요.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나가볼게요.
자, 그 다음 거실 공간입니다. 거실 쪽 볼게요. 자, 거실도 꽤 넓게 잘 빠져 있습니다. 여기는 네, 이렇게 다 보실 수 있겠네요. 자, 쭉 돌아볼까요? 여기는 거의 차방처럼 사용을 하고 계시네요. 2층도 별도의 그냥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거 공간으로도 사용하셔도 되겠고요. 개인적으로는 주방이 참 마음에 드네요. 작지만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바처럼 되어 있거든요. 자, 그 다음 왼쪽에 방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아, 이게 이제, 어린 자녀분이나 손자, 손녀가 있는 짐들은 이렇게 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짐은 보지 마세요, 여러분. 마시고, 그냥 방 크기나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침실로 사용합니다. 여기도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짐 빼버리면요, 이 놀이기구들, 보행기나 이런 것들 빼버리면 공간이 넉넉합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에 2층의 욕실입니다. 예, 어우, 널찍하네요. 괜찮습니다. 욕실 두 개째에서 보여드렸고요. 자, 여기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공간으로 가는 공간입니다. 자, 여기는 오른쪽을 보시면 태양열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일러 총 3개 중에 도시가스, 그 다음 지열보일러, 이 태양열 보일러. 2층을 태양열 보일러를 이용을 하는데, 아까 1층에서 보여드렸던 거 있죠? 지열보일러를 이용을 한 냉풍과 온풍이 나오는 거 여기 있고요. 여기는 이제 태양열 보일러를 사용을 합니다. 2층은. 꽤 넓어요. 면적이 꽤 큽니다. 태양열을 이용하는 공간이 집열판이라 그러나요? 네, 이게 굉장히 넓게 빠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를 보시죠. 자, 여기가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공간입니다. 취미 공간인데요. 소파도 있고요. 자, 여기도 카페 형태로 꾸며 두셨습니다. 이쪽에도 작은 미니 주방처럼 해서 차도 내리고 하는 공간입니다. 차를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요. 자, 그 다음 이쪽은 영화도 보실 수 있습니다. 벽에다가 지금 빔을 쏴서 영화도 보실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고요. 여기 바닥은 지금 그건 아닙니다. 여기는 강화마루가 시공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TV 이런 것도 설치되어 있고, 여기도 에어컨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음악 듣고 영화 보시고 TV 보시고 뭐 여러가지 다용도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 마법의 공간. 아, 좋네요. 이 공간까지 최종적으로 다 보여드렸습니다. 아, 이 공간 참 좋네요. 자, 이제 다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려가서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하죠. 1층으로 갈까요? 1층 가서 할까요? 네, 1층으로 가서 하겠습니다. 건축을 하실 당시에는 정말 그때 당시 고급 자재들을 많이 사용을 하신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집기나 전자제품들 이런 것들 원하시면 다 포함을 해드린다고 하시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를 해드렸던 이곳은 여기는 전라남도 여수입니다. 여수 잘 아시죠? 여수 밤바다 때문에 또 유명해졌죠? 여튼 전원과 도심의 생활권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단독주택 오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정원도 10여 년 시간 동안 아주 잘 갖고 두셨고요. 내부는 친환경 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말 그대로 좋은 자재들, 황토도 많이 사용을 하시고 편백나무 사용하시고 금강을 위해서 여기를 이렇게 직접 건축을 하셨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그 관점에서 좀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 주시고요. 전국의 이쁜 주택 많이 많이 접수해 주십시오. 이쁘게 또 촬영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주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말풍부동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